계속해서 광주 전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쌀쌀해진 날씨지만 이웃을 돕는 따뜻한 손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원 시민 기자입니다. 11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 남구 월산마을 골목이 분주합니다. 추운 겨울에 이제 저희 힘들게 혼자 사시는 할머니분과 좀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기 위해서 연탄봉사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한 6년, 7년 정도 됐고요. 이렇게 새 가구를 200장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도울 봉사단 회원들의 아름다운 손길을 통하여 추운 겨울 어르신의 가정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 결성돼가지고 지금 약 10년째 활동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겨울에는 연탄봉사를 하고 있고 또 여름에는 저희 무등산이나 근방에 있는 산에 가서 쓰레기 줍기 등 환경 정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트? 하트? 주얼이동 통장들의 부지런한 손길이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월산마을 어르신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연탄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과 같이 변함없는 봉사의 손길을 통하여 어르신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자기분들도 다 힘입고 살라고 나를 모시게 한 뒤 여기 선생님들이 나를 붙이고 돼서 얼마나 고맙습니다. 뛸 수 있는 사람 얼른 좀 뛰어줘봐요. 도울 봉사단은 신은경 회장과 김도희 총무를 비롯하여 1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토요일은 혼자 살고 계신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멜벗도 해드리며 7년 동안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흐린 날씨에 비가 오지 않을까 염려하며 봉사자들의 몸과 마음이 바쁘기만 합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도울 봉사단원들은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도울이동은 그 통장님들이 항상 매달에 한 번씩 이렇게 청소를 꾸준히 동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르신들 그 복지사각지대를 잘 발굴해서 많이 이렇게 좀 그분들을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주얼 이동은 그 도울 봉사회에서 매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연탄을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여름과 겨울에 정기적으로 연탄 봉사 환경 정화 활동 실시하고 할 거고요. 또 여름 겨울 정기적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많이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CNB 시민기자 김정원이었습니다.